한식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Oh my god! Oh my god! Good to see you again! Oh my god! It's been a long time. 이제 한식은 점차 서양인들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고 있다. 탕수육 비디오. The guest cook. You guys recognize him? The yellow shirt. 한국인 교포 에밀리 킴이 운영하는 망치의 한국 요리소는 유명한 한국 요리 UCC다. 망치의 한국 요리쇼는 자그마치 1,000만회가 넘는 누적 조회수를 자랑하는 채널로 미국과 유럽, 남미 등 세계 224개국의 네티즌이 방문하고 있다. 우리가 going to have bibimbap soon. And then I'm going to add one more side dish. Too simple. 오이 무침 같은 반찬부터 김치, 떡볶이, 잡채, 만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식 조리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역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음식은 김치라고 한다. 세계인들은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한식을 만나고 있다. So crunchy. Crunchy. Tasty. Delicious. So I like to eat Korean food because it makes me feel good. And sometimes when my family seems like they might be getting sick, I try to make a new batch of Maangchi's kimchi. The dried pollock soup is the best for the hangover. 제 웹사이트 찾으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건강 때문에 또 아니면 또 맛 때문에 저는 사실은요 건강보다는 맛으로. 맛으로 이 한국 음식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부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한국 음식으로 바꿨더니 살도 빠지고 또 이렇게 몸도 좋아지고. 비빔밥 cheers! Cheers! 이제 한식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뉴욕인들의 일상이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한다는 철학의 우리 한식. 한식은 우리 몸을 살리는 음식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도구로.